집 바로 앞에 규모가 큰 소축사가 지어진다면 어떨까요? 실제 장수의 일부 농가가 집앞 축사 건립으로 악취나 소음을 견뎌야 하는데요. 자치단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조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년 전 장수로 귀농한 김종옥 씨 부부. 최근 집앞 30m 부근에 소축사가 지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난감한 거예요. 여기 소망을 짓는다고. 저들은 생년 선판이니까 몰랐거든요. 4,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대형 축사 예정지가 창문을 열면 훤히 보일 정도로 가까이 지어지는 건데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 장수군의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보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택 5가구 이상이 반경 300m 안에 있을 경우 축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축사 예정지 근처 주택은 모두 6채. 그런데 이 가운데 3채는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없어 허가가 난 겁니다. 주민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이곳에 집을 짓고 농사일을 하는 다른 귀농인도 울분을 터뜨립니다. 실질적으로 악취나 이런 게 현실적인 문제지. 주민등록 등록이 됐냐 안 됐냐를 따진다는 게 참 우스꽝스럽다. 참다 못한 김 씨 부부가 반경 300m 안에 근처 마을이 일부 포함된 것을 확인해 장수군에 알리자 축사터 일부를 옮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할을 한다 그런 계획서가 들어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축사가 이쪽으로 침범을 안 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죠. 결국 답답함은 김 씨 부부의 몫이 됐습니다. 아유, 막 속상해. 진짜 잠이 안 와요. 여기서 소가 울어서 아마 어떻게 잠을 자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 가축 사육 제한 기준이 주민등록 가구 수로 정해지면서 일부 주민들의 주거권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